안녕하십니까. 피스뉴스 앵커 실바입니다. 치앙마이를 여행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셀 수 없이 많은 사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역사와 이야기를 가진 수백 개의 사원들이 골목마다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원 중에서 치앙마이 구시가지에 위치한 사원을 솔기자가 가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솔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솔기자! 솔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치앙마이 구시가지로 향하는 썬테웨이 탑승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원을 방문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구시가지에 도착하셨나요? 네! 마침 치앙마이 구시가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구시가지 내에 위치한 사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프라싱 사원 입구에는 두 마리의 사자상이 보입니다. 사자상은 부처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며 악기가 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원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있습니다. 이제 사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태국 치앙마이 구시가지에 위치한 사원 와프라싱입니다. 와프라싱의 왓은 사원, 프라싱은 사자 부처를 뜻합니다. 1367년 와프라싱의 사자 모양 부처가 들어오면서 사원 이름도 프라싱이 되었습니다. 사원의 본당 우보솥입니다. 건물 안밖으로 화려하고 세밀한 문양으로 조각한 뒤 금박 등을 이용해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삼겹으로 구성된 지붕 끝을 살짝 들어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불상의 이름은 사자불, 와프라싱을 대표하는 불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사자와 같은 당당함을 담아냈다고 해 사자불로 불립니다. 이곳은 체리라고 불리는 장소, 부처의 유해 혹은 왕의 유해를 모시는 곳입니다. 다른 건물과는 달리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고 체디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체디를 중심으로 사원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프라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구시가지에는 와프라싱 말고도 다양한 사원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솔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초대해 태국 사원에 대해 좀 더 밀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시민께서는 태국 사원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사원을 방문하셨나요? 여기 집 근처에 있는 왓산타이 사원에 다녀와 봤습니다. 그 사원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일단 태국 사원은 굉장히 화려하고 바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점은 보통 우리나라에는 절이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절이 이제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시민분께서는 태국 사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굉장히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태국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씨 피들기. 진짜. 아니 내 얼굴로 날아들어 보니까. 자 됐다.
여기는 서울 발가락. 아 진짜. 아 왜 이래. 엄지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새끼 발가락. 서울 발가락 중에서 엄지 발가락이 제일 웃겨요. 조용히 하세요.